예, 마리산 9호분 10호분 아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수 없다. 준흥선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요게 하고 요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준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무덤일 것이다. 고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분, 10호분. 근데 이게 비석들이 다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아, 이게 10호분. 저 앞쪽에 있는 게 9호분이고, 이게 10호분인 것 같네요. 자, 이번 여행에서 진짜 고분을 실컷 보고 있는데요. 내일도 또 고분을 보죠. 아, 네. 내일 날씨가 지금 일기예보상 말이죠.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동선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성이 저게 또 산성인가? 지점번호 라라 825395. 요거는 이제 마리산 11호분 상당히 크고 앞쪽에 뭐가 좀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일본 고분 시대 전방 후원분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아, 오해받았다. 5세기 중후반.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부분은 고분이 아니라 사분 앞으로 이제 제거해야 될 개인들을 위해 어떤 공분 같은데요. 아이고, 이게 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네. 아, 참나. 그럼 또 다시 이따 또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고, 할수 없다. 요게 11호분. 자, 끝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아이고, 없어서. 안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가야죠, 뭐.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야죠. 자, 이렇게, 요거는 상당히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니까, 저기 건너가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